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지난 여진족 부활의 역사편에서는 여진족이 상무민족임과 동시에 뛰어난 상업적 기질을 가진 민족이라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나라는 회수 이북을 경영했을 때 회수 이남의 남송과 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나라는 황통의 강화 이후 100만 명 이상의 여진인을 중원으로 이주시키면서 남송과 활발히 무역하고 중원문화에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여진인이 중화되어 상무정신이 퇴보하고 군사력이 약해진 것이 13세기 몽골에게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세기에 금과 남송이 어떻게 교류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인의 이주는 황통의 강화 이후 본격화된 것이지만 건국 초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요에 대항하던 시기 여진족은 땅을 획득할 때마다 즉시 여진족을 보내 정복지에 주둔시키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진의 전쟁 목적은 약탈이 아니라 정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약탈 후 귀환하는 초기 몽골의 전쟁 형태와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주인이 있는 땅을 빼앗아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금의 정복 활동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백성들을 마치 풀을 베듯이 죽여서 악취가 백리에 이르렀고 쉽게 전염병이 발생하여 죽은 사람이 해당 지역의 절반이 넘었으며 죽지 않은 유민들은 모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옥했던 땅은 모두 황폐해졌고 농업 생산력도 급감하였는데 황통의 강화가 체결되고 금 희종이 금나라의 제도를 개혁하여 통치 방법을 바꾸면서 조금씩 질서를 회복하였습니다. 한편 여진인이 황하 이남까지 내려오는 것은 정강의 변으로 수도 개봉을 차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제2대 태종이 1126년 영경에 있는 여진인들을 내려보내 둔전을 경영하게 한 것이 여진인이 중원으로 이주 간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후 태종부터 제3대 희종 시기에는 주로 여진의 불황민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땅을 주어 경영하게 하면서 먼저 새롭게 생긴 점령지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대 해릉왕 시기에는 드디어 종실과 호족들까지 내려보냈는데 그 이유는 호족을 보내 그들의 세력을 약하게 만들어 황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11, 12세기 송나라의 대외 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송나라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무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송나라의 국가재정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남쪽에서 주로 이루어진 해로 무역이었습니다. 육로 무역은 대부분 금이나 서하의 요청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정치 외교적 요소가 많이 작용했고 교역 물품의 교환 비율도 송에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이든 외교적인 이유이든 간에 일단 국경을 넘어서 무역이 시작되면 물자가 거침없이 유통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는데 송나라는 이 과정을 철저히 통제해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로 회수하려 했습니다. 이는 금도 마찬가지였는데 양국 모두 민간 무역은 밀무역으로 간주하고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송과 금은 국경지대에 각장을 설치하고 모든 무역은 각장을 통해 조정이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각장은 11, 12세기에 요, 금, 송, 서하 정권이 각국의 접경지역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설치한 호시무역의 한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는 요나라를 대상으로는 웅주, 폐주, 안숙군, 광신군에 서하를 대상으로는 진윤군, 보안군 등에 각각 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나라와는 훨씬 많은 각장을 세우고 교역하였는데 이는 챕터를 바꿔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2년 소흥화의가 체결되자 국경이 된 회수를 기준으로 남북의 국경지대에 양국의 각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송나라는 우이군을 비롯하여 동서로 10개의 각장을 설치하였고 금나라는 우이군과 회수를 두고 마주보는 사주를 비롯하여 동서로 무려 11개의 각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남송의 경우 상인을 대상과 소상으로 나누었는데 화물 가격이 100관 이하면 소상이라 하였고 그 이상이면 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우이군의 예를 들어보면 대상은 우이군에 머무르며 금나라 상인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거래를 해야 했고 소상은 허가를 받은 후 회수를 건너 금나라의 각장에 가서 무역할 수 있었습니다.
금의 상인과 송의 상인은 각각 다른 건물에 머무르면서 두 건물 사이를 왕복하며 알선하는 중개인인 아인을 통해서 거래하였습니다. 직접 무역을 금지한 이유는 밀무역과 탈세, 금지품 수출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양국 상인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송나라에서는 차, 향약, 상아, 약물, 비단 등을 팔았고 금나라는 북주, 단비가죽, 약물, 비단 등을 수출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말은 금나라의 수출 금지 품목이었지만 송의 요구 때문에 밀수출되었다는 것이고 송나라 역시 소나 쌀 등은 수출 금지 품목이었는데 금나라에 밀수출했다는 점입니다. 규제의 한계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은 송이 수출 초과, 금이 수입 초과로 대량의 은이 금에서 송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세패로 다시 금으로 흘러갔지만 말이죠. 인구 차이나 문화 수준 차이를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 중원에 있는 금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각장에서 무역으로 획득한 차를 마시는 풍속이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금 조정은 원래 차를 필요한 만큼만 공납을 통해 받았지만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차가 각장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 정권은 곧 차를 소비하는 것이 사치로 남송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차를 직접 재배해 보았지만 남송의 차만큼 맛있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아예 차 마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차를 마시는 중원의 문화가 주변 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인데 수세기 후에 영국인들이 홍차를 마시며 청나라에게 은을 가져다 바친 것도 비슷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송은 금과 서하에 보내야 하는 엄청난 세패를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남송은 해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며 손해를 많이 하였습니다. 중국 대륙에는 당나라 시대에 이미 대식 상인들의 활동으로 인해 남해 무역이 융성했는데 남송 시기는 광주나 양주가 무역항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무역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인 시박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송대의 시박사가 설치된 곳은 광주를 비롯하여 천주, 명주, 산동반도 밀주 등이 있었는데 이 중 가장 번성한 곳은 광주였고 그 다음이 천주였습니다. 이 두 항구는 동남아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주로 담당했고 그 북쪽의 여러 항구들은 고려나 일본과 동방무역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시박사는 송 초기에는 주로 각주의 장관이 겸임하였고 강로의 재정장관인 전운사가 시박사의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가 되면 제거 시박사라고 하는 전임 장관을 두었는데 이는 점차 무역 행정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이 물자를 싣고 오면 시박사는 먼저 대략 10%의 세금을 거둔 후 양질의 물품을 먼저 관이 수매하였고 나머지를 상인 살 수 있었습니다. 수매한 물건은 시박사고에 넣어 보관하다가 약속된 날짜까지 중앙정부로 보냈고 일부는 시박사가 현지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선박의 출항 허가, 금지 품목 단속, 수입품 판매 허가증 교부, 외국선의 마중이나 배웅 등 기타 무역 관련 사무들은 모두 시박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송 정부는 물자를 거둬들인 후 이것을 전매하거나 상인에게 재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렸고 그 수입이 적어도 송 초기에는 국가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송나라는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 상인들에게 국서를 들려보내 여러 나라에 통상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무기나 무기의 재료가 되는 것은 수출 금지 품목이었지만 모두 밀무역을 통해 활발히 유통되었다는 점입니다. 육상이든 해상이든 송대에는 밀무역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나라는 건국한 후 불과 20여 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회수 이북을 정복하여 목축업에 종사하던 거란인을 비롯해서 북송 왕조 밑에 있다가 금 정권으로 들어온 바레인과 한인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각 민족마다 모두 사회 발전 수준이 다르고 경제의 구성이나 생산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나라는 통치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치자가 된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가장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벅찰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금나라가 선택한 방법이 처음에는 괴뢰국이었고 그것이 실패하자 한인을 대량으로 상경으로 올려보내고 여진인을 대량으로 중원에 내려보내면서 모두를 섞어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금나라의 민족 믹스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면 각 민족의 특성이 중화되면서 인류적 통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주 정책 자체가 강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면서 한인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점이고 여진이는 특유의 상무 정신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흥화의나 대정화의 등 두 번에 걸친 화친을 통해서 중원과 북방 문화의 교류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금나라의 민족 믹스 정책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